8번째 공에 끌려나왔습니다. 이렇게 투아웃. 그리고 덕구만 선수는 네. 지금 삼루심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1차적인 것은 주심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예. 자, 퇴장을 당했는데 덕구만 선수가 지금 삼루심에게 물어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주심의 권한이 있는 거죠. 주심이 인정하면 그게 뭐 1차적인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심선에서 인정하면은 예, 삼루심에게 물어보는 그게 이유가, 예, 없는 이유가 없는 건데 아쉬움은 마음, 있겠죠. 예, 아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했는데 네. 예.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 예. 에코드도 좀 섞여 있었고 완전히 스윙이 돌아서 주심이 예. 스윙으로 체크스윙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쉬움이 있으니까 왜 삼루심에게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직접 판단하냐 이렇게 판정을 했냐 이런 상황이고. 수석 선수가 말리고 있는데요.